창세기 21장 1절에서 34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람에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을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을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변하지 않은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고 역사하시고 성취하신 그 말씀, 오늘도 그 말씀을 잡고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사오니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나는 장면이 있는 21장을 우리가 묵상할 겁니다. 그 제목이 이삭의 출생입니다. 자, 우리는 저번 주에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가장 연약한 모습이 뭐냐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언제지요? 창세기 12장에 그의 나이 75세 때
애굽의 바로에게 한번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20장에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 75세 때라면 아브라함의 시작입니다. 그때는 연약하고 나약했어요. 그때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근데 창세기 20장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여섯 번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 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사라에게도 천사가 내년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무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자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지 못함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추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오늘 21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장 22장에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방법을 통해 인간을 구원시킬까? 그게 피입니다. 피.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번제라는 것이 뭐냐면 다섯 가지 제사법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유일하게 번제는 완전 헌신을 얘기합니다. 한 제물을 가져왔을 때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내장을 빼서 물로 씻은 다음에 태우는 겁니다. 태울 때 한 덩어리의 고기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사하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번제처럼 그의 몸이 완전히 조각날 것이고 찢기고 피 흘려 죽어야만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제물을 드려라. 이 모리아산은 장차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장소고 그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이삭이 출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삭의 출생 말씀대로. 21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성경의 인물 중에 이삭만큼 약속을 많이 하고 기다림 속에서 태어난 인물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이삭이 출생합니다.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번 반복된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세 번 반복이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 하나님이 여섯 번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여섯 번 약속하시고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고 시기도 아브라함이 원하는 시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 즉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계속적으로 강조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1절, 2절에 세 번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내 생각을 꺾는 겁니다. 내 생각을 꺾을 때 말씀이 인도를 받습니다. 우린 그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것은 가는 것과 멈추는 것을 잘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와 스탑. 말씀이 고 그러면 고하는 것이고 말씀이 스탑 그러면 스탑하는 것. 그걸 우리는 성령의 인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즉 아브라함 나이 100세라는 때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누구요? 여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 이게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 그게 이삭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끊임없이 사탄의 저항이 부딪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항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는 바로와 사라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강한 저항. 그리고 창세기 20장에는 아비멜렉과 사라를 연결하려고 하는 사단의 강한 저항.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고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2번 나옵니다. 31절밖에 안 되는 1장에 32번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 능력이 많으신 분. 그래서 엘로힘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는 뭐죠?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즉 엘로힘이란 용어를 쓰고 여호와란 말을 쓸 때는 그 약속한 것을 성취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21장 1절 2절에는 하나님이 여섯 번 약속한 대로 성취한다. 그래서 여호와 이 용어를 썼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여호와께서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 이 말은 방문하다, 보살피다. 히브리어로 피카드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는 285회 등장합니다. 방문했다. 언약을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방문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지금 상태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상태예요. 아브라함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죽은 상태. 사라도 아기를 낳지 못한 죽은 상태인데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어버린 아브라함과 죽어버린 사라에게 임한 거예요. 이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이걸 우리는 역사라고 얘기하고 응답이라고 얘기하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불가능한 아브람과 사라에게 방문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경은 행하셨다, 실천하셨다. 누구에게? 태가 죽어버린 아브람, 태가 죽어버린 사라에게 방문하셔서 행하셨다, 즉 역사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경제가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가문이 죽어버렸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 희망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그때 죽은 상태에서 생명을 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태가 다쳐버린 아브라함과 태가 다쳐버린 사라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행하신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신 하나님, 그리고 행하신 하나님, 내 심령에도 방문하여 주옵소서. 불신앙하는 우리 남편에게도 방문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자녀에게도 방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행하셔서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란 말은 뭡니까? 웃는다.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웃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라고 해라. 이 정도 아니죠?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로 할례를 행해라. 이 말은 무엇을 뜻입니까? 약속한 것을 늘 기억해라. 인간은 잊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 우리의 역사하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잊지 않도록 할례를 행해라. 약속의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죽은 상태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해라. 그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강조합니다. 25년 만에 성취됐어요. 자, 이것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아브라함 얘기했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브라함이 알잖아요. 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걸 아브라함 스스로 압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생산하지 못합니다. 태가 죽었어요. 사라도 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죽어버린 자기의 태, 이걸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죽은 것도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본 겁니다.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100세더라. 아기를 낳자마자 사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부분이 6절 7절이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게 나중에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고 나서 마리아 창가에 어떤 면에서는 전조거든요. 자, 보세요. 죽어버린 태, 약속을 믿었더니 아들을 주신 거예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믿는 자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을 믿고 돈을 믿고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금전적 손실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환경은 그런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이런 것을 맛보면서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찬양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추방입니다. 자, 아이 이삭이 출생한 지 3년이 지난 후에 이스마엘 나이가 14살입니다. 17살이죠. 왜냐하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는 14살입니다.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람에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젖을 떼는 날은 굉장히 큰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젖을 뗀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고비를 넘긴다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연령이 됐다는 겁니다. 왜? 그때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습니까? 질병을 통해 바이러스를 통해 죽기 때문에 젖을 뗀다는 것은 이제 살았다. 그래서 온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때 17살 정도 됐는데 이삭을 어떻게 하지요? 놀리는지라. 놀렸다는 것, 멸시와 조소를 주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왜 멸시했을까? 1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은 상상이라 했겠습니까? 100세 된 노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정도 아니죠. 90세 된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갈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가문의 상속자다. 기업을 이을 자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와 노비를 이끄는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 상상이 와르르 깨진 거예요. 그러니 불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불만은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입으로 표출됩니다. 그러니까 놀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로마서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을 얘기했죠.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얘기합니다. 박해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창세기에는 놀리는 지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박해했다. 언약의 상속자를 이스마엘이 인정을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과 하갈의 마음속에 이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내가 상속자인데, 내가 대를 이을 자인데, 이삭이 태어남과 동시에 모든 것이 거품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는 절망도 오지만 분노도 옵니다.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니까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하갈과 사라. 하갈은 여종인데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사라는 자유 있는 자다. 그래서 여종이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이스마엘이고 사라는 성령을 따라 난 자, 즉 이삭을 낳았다고 합니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합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다고 비유한 거예요. 이 사건을 성경은 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 사도는 박해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17살 먹은 이스마엘과 하갈이 언약의 상속자를 거부하고 배척한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 뭐랍니까?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 쫓으라. 10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내 쫓으라. 내 쫓으라는 건 뭐냐면 하갈과 법적으로 이혼하라는 겁니다. 끊어라. 근데 사라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종의 아들과 이삭은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기업에 초점이 있어요. 사라의 관심은 기업, 다른 말하면 재산, 재산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씨에 있어요. 씨.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삭의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올 것인가? 성경에 일관된 관심은 어떻게 해요? 씨입니다. 씨.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이란 말은 다른 말로 자손인데 자손이란 말은 씨거든요. 여자의 씨가, 다른 말하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가인이 아벨을 죽자 하나님이 다른 씨, 셋을 주신 거예요. 백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즉 내 씨로 오실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시면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성경의 관심은 씨고 사라의 관심은 뭡니까? 기업이에요. 기업. 씨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 하나님 흙으로 창조했거든요.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넣었다거든요.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 생기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흙으로 창조한 인간에게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확 불어넣으시니까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더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씨거든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영생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죽은 인간이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면 얻을 새롭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러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는가 이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다른 데 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이에요. 씨입니다, 씨.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씨가 있는 거예요. 어떤 씨? 생명의 씨.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 즉 씨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라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재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쫓으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당연하지요. 86세 때 아들인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면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2장 아무리 봐도 근심했거나 불평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아니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할 때는 근심이 되었는데 아니 100세에 난 아들을 내쫓으라 할 정도가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거는 금식하고 울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답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얘기했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 지금까지 체험한 하나님은 내가 당장 이 아들을 칼로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근심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잘못돼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와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믿음이 없어서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어요. 여러 가지 변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유도 얘기하고 여러 이유도 얘기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영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도 믿음이 없어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지니라. 믿음은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듣는다. 듣는다. 이게 2000년 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에서 나온 구절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이 듣는다 이 표현을 자 2000년 전에는 개인이 구약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왜? 두루마리 성경이기 때문에 대부분 회당이 있습니다. 원본을 보고 서기관이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일 때 안식일에 회당이 모이면 그걸
낭독을 합니다. 계속 읽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중얼거려요. 외우기에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듣는다. 이 표현은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성경을 소유할 수 없어서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들을 때 계속 암기해요. 중얼거리면서. 그 암기하고 그래서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가정에 와서 자녀들에게 입으로 구존으로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기에는 듣는 것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보는 것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성경을 소유하기 때문에 보는 것, 듣고 보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순종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지금 보세요. 지금 가사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부엘세바까지 갔다는 것은 한 50에서 60km입니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50에서 60km 간다는 거는 보통 1시간에 4km 가지 않습니까? 여자 걸음으로 해서는 굉장히 10시간 이상, 한 12시간, 13시간 걸었는데 그것이 방향 없이 건 거예요. 그 성경은 방황한 겁니다. 방황. 이 근처에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물이 떨어졌다. 이제 관목 덤불 아래에 아이를 둔 거예요. 그늘에 둔 겁니다. 그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상속자, 이삭이라는 상속자를 부인한 결과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온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인생은 평생 동안 방황할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취하도 목마를 것이고 평생 동안 웃기보다는 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 시편 107편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우리의 영혼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 사는 것 자체가 방황이고 사는 것 자체가 목이 말라 헤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속자를 부인한 결과 인생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있어요. 이삭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18절에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19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갈의 눈을 밝혀서 옆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니까 바로 옆에 있는 샘물도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근심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어떤 눈? 영적 눈.
걱정은요, 우리의 심령을 닫아버려요. 근심과 걱정은요, 영적인 눈을 가려버립니다. 근심과 걱정이 옆에 있는 우물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까 옆에 있는 샘물을 보고 물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의 관심을 갖고 세상 중심으로 살면 육적인 눈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육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지요?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사고 싶고 즐기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걸 자랑하고 싶어. 보이는 대로 살아. 이 생의 모든 것을 취하고 싶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니까, 영원의 눈이 열리니까 옆에 있는 우물을 보게 한 거예요. 그만큼 근심과 걱정은 우리를 결박시켜버립니다. 염려는 우리를 결박시켜요. 영적인 것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내는 겁니다. 20절, 21절을 보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하갈이 애굽 여인과 아들을 연결시켜 결혼하게 됩니다.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이 애굽 여인과 결혼하면서 언약의 백성에서 이탈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아들이 불신자다. 그러면 불신자 아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수준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이 되면 영적인 사람과 결혼합니다. 창세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왜 이 축복을 이스마엘에게 주십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마엘 자체가 복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고 망해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롯이 망해야 되는데 19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은 중에서 구원하셨더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시킨 거예요. 16장에 이스마엘을 축복하신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하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축복받고 여러분 때문에 친척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복의 시작이 되셔야 돼. 복의 근원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이제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체결하는 장면이에요. 아니, 1절을 7절에 보니까 20장에 보니까 지금 아비멜렉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책망받고 지적당했거든요. 그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총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대도 나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갈 모자를 내어보낸 직후에, 다른 말하면 불신앙의 요소를 제거한 후에 상상치 못할 일이 옵니다. 왕과 총사령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동맹관계를 맺자고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언약을 체결하자. 근데 그 언약도 우리 대만 아니라 자자손손 언약을 체결하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아비멜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다른 말하면 우리 블레셋이 저 아브람과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이 블레셋 땅에 임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언약을 맺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 직접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맺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전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기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고 건의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 그게 아니라 세력이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찾아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공식적인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아비멜렉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의 종들이 나의 우물을 빼앗았다.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라. 항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싸움은요, 물과 싸움입니다. 물은 생명이에요. 전쟁이 물 때문에 일어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이 우물의 소유권을 정하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막 책망합니다.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 우물의 소유권은 아브라함에게 있다. 여기에 대한 언약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뭐지요? 일곱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 아브라함이 일곱 개의 암양을 선물했거든요. 의미가 있어요. 일곱 개를 줬다는 것은 일곱은 완전 숫자거든요. 하늘의 수 4, 땅의 수 3. 하늘의 숫자가 3이 성부, 성자, 성령, 땅의 숫자가 4입니다. 동서남북,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동서남북, 완전수 4, 합쳐서 7. 일곱 마리의 암양 새끼를 주었다는 것은 이 우물은 완전히 내 것이라는 소유권을 확정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뭡니까? 우물과 일곱 또는 맹세 합쳐서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일곱 우물 혹은 맹세 우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맺고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은 자기의 영토로 들어갑니다. 돌아간 후에 아브람은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불렀더라는 것은요, 공식적인 예배를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엘 요람, 직역하면 영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136세까지 여기서 삽니다. 이스마엘도 이삭도 부엘세바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136세를 후에 어디서 지냅니까? 헤브론에서 지내다가 죽습니다.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에게 이 노년의 마지막 인생의 장소였어요. 그 부엘세바를 얻습니다. 자, 21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출생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권위를 높여줍니다. 아비멜렉 앞에 책망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아비멜렉에 찾아와서 언약을 체결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권위를 높여줍니다. 이때가 아브라함 믿음의 최절정기예요. 오늘도 죽어버린 아브라함의 육체와 죽어버린 사라의 육체에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버린 태 이삭을 출생케 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무릎 꿇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개인의, 후손의, 경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역사,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역사, 은혜를 베풀었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도전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생업현장들 사역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